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맛집은 아주 유명한 춘천 현지인 맛집입니다. 춘천 로컬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간다는 거 아니야? 위치도 춘천 외곽인데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말 다 저것도 순대 쓰러져가는 볶음밥이야? 외관을 가진 그런 오래된 순댁국집인데요. 진짜? 야, 오늘 성호명은 날이 안 가보자 좋나 봐. 순댁국입니다. 춘천에서 아, 순댓국집 실제로. 하면 아, 이 실제로 집을 하는 거네. 빼놓을 수 와, 없습니다. 깜짝이야. 여기 수분이네, 오려면 밥이. 대중교통은 불편해서 무조건 차를 타고 오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휴무라고 써놓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명부 작성하고 입장했습니다. 특이 쪽이요. 주문은 특이랑 일반으로 각각 했고요. 일반 순댓국밥 기준 가격은 6,500원입니다. 일반 순댓국밥과는 다르게 국물이 맑은 게 특징인데, 건더기로 있는 돼지 부속물이 거의 내장탕급입니다. 반찬은 깍두기 하나입니다. 이거 비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맛만 좋았습니다. 이집 국밥의 특징은 하나 더. 바로 밥이 이렇게 토렴되어 나온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타이밍 좋게 불려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따로 국밥도 판매하고 있기는 해요. 전날 과음 후에 국물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국밥을 주문하는 게 좋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건더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순대가 아니고 거의 다 돼지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대국보다는 돼지 내장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잔내 하나 없이 아주 맛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죠. 아마 드시면 놀라실 거예요. 항상 여기 가면 일행들과 하는 토론이 그거예요. 이집 육수는 도대체 뭘로 우려냈을까? 돼지는 맞을까? 하는 미스테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금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추기름과 후추, 다대기를 넣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돼지 잡내가 싫어서 그런 거라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메뉴판이고요. 이것도 안 바꾼 지 거의 200년은 되어 보입니다. 소주, 맥주 가격도 착합니다. 3,000원이에요. 같이 간 동생이 다 흘리고 먹었길래 잔소리 좀 하다가 잠깐 너 재밌어서 말이 촬영해 없어. 봤습니다. 거짓말 없어. 포장도 되는데 일반 비닐봉지에 해주더라고요. 용기 가져오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월급날이었습니다.